안녕하세요. 프리랜서 H입니다. 스마트폰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삼성과 애플의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그린 색상이 새로 나왔고 3세대 SE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는 A53 저가 모델이 나왔죠. 서브폰이나 저가 폰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거고요. 지금 사전 예약도 하고 있으니까 쿠팡에서 예약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시겠지만 애플은 색상 장사, 컬러 장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모델이 나온 이후에 그린 컬러를 새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인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 그린 색상의 마법에 빠지실 분들은 한번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할인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쿠팡에서는 사전 예약이 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의 SE 3세대입니다. 전작 2세대에 비해서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세대에 비해서 엄청난 스펙 업, 속도 업을 했고요. 현 13 미니와 비교될 정도로 가성비가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A15 바이오 칩셋을 이용한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쿠팡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삼성 갤럭시 A53입니다. 요즘에 갤럭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출시를 했고요. 이 모델은 저가폰, 서그폰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색상 4가지 컬러 준비가 되어 있고 구성품에서는 이렇게 애플 따라가는지 또 충전기를 빼버렸습니다. 쿠팡에서는 한 가지 색이 빠졌는데 벌써 다 팔렸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전작 52에 대비해서 늘어난 건 배터리 용량, CPU인데 뭐 그렇게 큰 발전 없지만 서브폰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과 CPU 업그레이드도 큰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애플과 삼성 핸드폰 대부분 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쓰시는데 잘 골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 컬러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 3세대 그리고 A53 서브폰으로 쓰기 아주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해 보시고 서브폰 바꿀 때가 됐으면 지금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H였고요. 간간히 이렇게 휴대폰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유!